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10일 임자일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 힘들지만 다 같이 잘 이겨내 봐요. 자, 그럼 임자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임수입니다. 네, 임수는 글자가 치우쳐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승표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천간의 글자가 무엇이 있냐면 기토, 정금이 있습니다. 네, 토의 글자는 나를 유일하게 제압할 수 있는 글자잖아요. 정관이라고 적습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경금. 경금은 인성이잖아요. 예, 인성이고 천인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제 자수와 묘월이 남았죠. 자수는 무엇일까요? 자수는 겁재입니다. 묘는 묘목입니다. 식상의 자리에 있고 여기서는 상관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경지를 또 적을 수가 있겠죠. 이 임수는 해자축일 때 가장 왕성합니다. 즉 겨울이 왔을 때 가장 기운이 왕해진다는 뜻이에요. 가장 이제 자신의 뜻대로 왕성한 냉기를 펼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해자축에서 이 자수가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왕지가 됩니다. 극대화되는 거죠. 가장 냉기가, 가장 추울 때가 바로 이 자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임묘진의 묘는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보시게 되면 인일 때 병들고 묘일 때가 이제 사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저는 사지라고 사라는 글자를 적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위에는 관성과 인성이 차례대로 와 있고 아래쪽에는 겁재, 상관 겁재라고 적혀 있고 제왕, 사지, 제왕지 이렇게. 오늘은 선과 악 에너지 흐름을 봤을 때 선이 나이고 악이 상대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환경은 그다지 좋진 않죠. 오늘 저희가 보는 것은 24시간 동안의 일진을 보는 거잖아요. 누가 이겨요? 오늘 방향을 잘 잡으세요. 오늘 나의 이 흐름이,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좀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이 될것 같아요. 형의 관계가 보여요. 오늘은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열 가지 글자들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힘 조절을 해야 하는 날이고요. 과하게 의견을 피력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거나 내 의견이 피력을 잘 못한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서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어요. 협상이 잘안될 수도 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장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텐데 오늘은 부당한 일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선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선이 이긴다는 뜻은 제가 하기 싫습니다 하면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요. 본인이 하기 싫다.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가 온다는 것은 부당한 일처리를 받는 나름 그래도 오늘 숨통이 트인다라는 막혔던 활로가 생기고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그리고 이 자가 깨끗한 물이란 말이에요. 깨끗하는 글자예요. 글자 속성만 봤을 때. 자년이고, 묘년이고,
묘입니다만 오늘 포지션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자년이 일단은 초익기라서 임수의 영향권이 들어있고 기묘의 지금 현재 간목의 시기거든요. 10일 동안 간목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기 좀 칸이 모자 적을 텐데 간목이 10일 정도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을목이 20일 동안 올 건데 현재는 저희가 간목의 영향권 안에 임수, 간목, 이 영역을 그대로 있고 오늘은 임자일이거든요. 임자라서 이 위아래 기둥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말소리, 본인의 발언 여기에 힘이 실려 있어요. 회의실에서 만약에 싸워야 하는 날이 오늘이다. 오늘이 최적기입니다. 빵! 하고 이렇게 세게 화내시면요. 모든 조직원들이 꼼짝하고 놀라실 거예요. 뭐 할 말이 있는 분들은 오늘이 최적의 날이에요. 싸우시면 되고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묻혀있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며 또 부당한 일처리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상부의 어떤 내부 고발을 하겠다. 그것도 오늘이 최적기예요. 간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글자가 바로 간목이고요. 보시면 간목분들은 간목일간분들은 띠가 아니라 날짜로 보는 부분 편인이 들어온 날이에요. 이 임자의 임이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목욕지에 놓인 날이에요. 오늘 거래를 하거나 또 계약을 하신다거나 또 미처 어떤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계약을 한다거나 어떤 일처리를 하실 때 확인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간과를 하시고 크로스 체크를 하세요. 뭔가 좋아 보여서 사무실을 계약을 하셨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하고 한 달 뒤에 우리 이런 일을 시작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 다 끝내고 돌아섰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맺어진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눈에 들었던 일들은 모두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맹신하지 마시고 자신의 판단력을 한 번 더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등서, 특히 진단서, 질병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진단서를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아파서 꼭 갔다기보다는 진단서 발급받으러 어디 다녀올 수도 있어요. 직장에 제출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사업이라던가 조직의 방향에서 본인이 의심을 하게 돼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희망은 생길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힘이 굉장히 버거운 날입니다. 오늘이 병화분들께서 좀 힘 빠지고 또 의욕이 나지 않고 뭔가 좀 일하시는데 축축 처지고 그런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있는 거 드셔야 하고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대화도 좀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정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절지라고 해서 끊어지는 부분이세요. 이 자의 환경 자체가 절지는 방향을 튼다는 의미도 있어요. 끊어지니까.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수 있거든요. 전혀 새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일적으로는 이게 네트워크가 바뀌기 때문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들어올 일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팀원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동안 일했던 회사에서의 그 업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걸로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위에 모시는 상사 혹은 내가 전담으로 가서 돌봐야 했던 어떤 사람들, 대상들 이게 완전히 물갈이가 되는 거죠. 완전 체인지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자체가. 그래서 그냥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5년차, 10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정화분들이라 하시면 전혀 새로운 곳에 파견을 가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이 조직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담당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재성, 그것도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금전운이 오늘 올라갈 수 있어요. 상승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즉 활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기죠.
맡겼던 활동도 오늘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주춤주춤 하셨다거나 어딘가에 발이 묶여서 잡혀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오늘은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정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사귀고 있는 분들 있는 경우, 연인과는 이별 운이 들어왔습니다. 좀 힘이 들 수가 있는데, 기토 분들도 생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데 이 일을 이제 정리하고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과연 이 일이 맞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절지라는 것은 끊어졌다가 또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고, 재성이라는 것은 나한테 변화, 변화가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튼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데 경기권만 돌았던 분들이 기토분들이시고, 오늘 갑자기 아예 다른 곳, 뭐 강원도라든가 이쪽으로 권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이제 경검을 보겠습니다. 경검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생계에 아주 극심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심할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내가 아니라 내가 키우는 자식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본인의 업무 영역에서의 운도 오늘 좀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실수나 실책이 벌어질 수 있어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게 이제 커리어에 또 미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심할서라는 건 큰일이잖아요. 직장인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금을 볼까요? 신금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누가요? 신금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쉬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좀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찾게 될 수 있고, 굉장히 바빠질 거고요. 오늘이 또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게 될 겁니다.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네, 임수를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라던가 친구, 또 동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처리를 밀어붙일 수가 있는 하루고요. 또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수의 의견들, 소수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잡음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안 좋은 또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개수분들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동업자라던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한층 오늘은 좋아집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요 며칠 드리다가 개수분들 오늘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업무를 또 맡게 되실 수 있고요. 직책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좀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 건너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본 임자일에 대한 전망이고요.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살펴봤는데 쉽진 않습니다. 인에서 묘로 가는 흐름에서도 아직 묘가 이 인월에서의 그 찬 한기운이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따뜻해지려고 한다면 아직 한 5-6일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을목의 기간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항상 입 바른 소리 같지만 항상 기운 내시고 긍정적인 거 보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너무 운세에 맹신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제 운세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뵐게요.